안녕하세요. CI 영상 공작소 CICM입니다. 시네마 카메라를 만드는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새로운 카메라 앱을 출시했습니다. 기본 카메라 앱도 괜찮지만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상 촬영으로는 정말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무료보다 무료인 점, 그리고 광고도 없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좀 있다면 자, 우선 시작을 해볼까요? 화면을 차례대로 보시면은 맨 위 왼쪽은 렌즈의 화각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초광각 13mm부터 아이폰의 망원 120mm까지 전면 카메라까지, 그리고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초당 프레임 설정입니다. 우측에 스크롤을 통해서 23.98부터 60프레임까지 혹은 해상도별로는 이제 120프레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셔터 속도는 디테일한 설정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우측 스크롤을 통해서 30분의 1초부터 8000분의 1초까지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실내 조명에서 좀 나타나는 플리커 현상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밝은 야외에서 노출을 또 알맞게 세팅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ISO는 최저 32부터 5280까지 이런 세밀한 세팅이 가능한데, 이거는 화각별로 다른 설정값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2500부터 10000K까지 범위로 세팅을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부터 원하는 색감을 좀 바꿔서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없는 틴트 값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잠근 기능도 지원을 하네요. 물론 촬영 환경에 따라서 하는 프리셋 기능도 있어서 빠른 세팅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오디오 레벨 미터가 있어 갖고 터치를 하면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메뉴를 보시면 첫 번째는 화면 표기인데, 이렇게 누르면 세부적인 메뉴가 또 나타나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지브라 패턴이 있고, 매뉴얼 포커스를 도와주는 포커스 어시스트, 격자 가이드, 그리드 화면 표시, 그리고 프레임 가이드 화면 표시, 그리고 안전 영역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스 컬러라는 표시라는 거, 풀스 컬러 표시라는 게 좀 있는데, 요거 좀 특이하게 분홍색은 이제 분홍색 나타내는 부분은 밝은 피부톤이 최적화된 거, 녹색은 어두운 피부톤에 최적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은 좀 과도한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요런 거는 다른 앱에서는 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럿 사용 시에 보면은 촬영 중에 이제 럿을 사용했을 때 촬영기 미리 보기,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AF로 터치를 포커스 하던가, 터치되는 것을 포커스 하던가, 아니면 MF 수동 포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노출 값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하고요. 손떨림 방지 기능, 그리고 최대 15배까지 확대가 돼갖고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확대기, 이런 메뉴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단에 보시면 히스토그램이나 남은 저장 용량들을 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들도 있어서 아주 사용이 편리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 메타데이터 입력하는 게 있는데, 요거 보니까 블랙매직 디자인의 BMPCC 카메라의 UI가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흡사해요. 블랙매직 클라우드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하거나 백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각각 미디어가 이제 해당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공유하거나 뭐 동기화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한 설정 화면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운 카메라 영상 앱, 블랙매직 카메라 요거를 살펴봤는데요. 무료에 광고도 없고 프로페셔널 기능까지 정말 추천할 만한 촬영 앱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세밀한 세팅을 하기가 힘든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쉬운 점을 좀 꼽다면은, 아직은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에서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굉장히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영상만 되고 사진은 안 된다는 점은 그것도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이게 뭐 블랙매직 카메라 자체가 시네마 카메라죠. 영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면 안드로이드 유저를 위한 앱도, 안드로이드 유저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I 영상 공작소 CICI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